지난 7월 강남의 한 사무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황당한 사업 설명회가 펼쳐졌다. 단돈 12만 원을 투자하면 5조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일명 기부 중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은다는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다. 불과 40일 만에 약 6천 명에게서 6억 원을 챙긴 시대의 사기극이었다. 전 세계 기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부자가 내게 수에 맞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부를 빌미로 이 속을 채우는 기부금 사기 행각. 헌법의 도구로 전락한 기부금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저 사람들의 뜻은 참 좋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고의성 없이 사기를 치려고 했겠나 이렇게. 지난 3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3곳을 적발해 그 명단을 공개했다. 기부금을 이용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다. 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나 사업자한테 발행을 해주면 근로자나 사업자가 실제로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기부를 한 것처럼 직장에다가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15%에 상당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실제 내는 돈보다 높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뻥튀기한 기부금으로 앉은 자리에서 눈먼 돈을 챙겼다. 실제 금액보다 수십 배를 높인 영수증도 허다했다. 근로자한테 발행을 준 겁니다. 그러면 백지로 주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필체로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써놓은 겁니다. 단돈 5만 원에서 10만 원에 거래된 백지 영수증은 서로 다른 필체 때문에 적발됐다. 최하 연봉 5천만 원, 연봉 높은 분들이 이제 한 거예요. 이 정도만 받아도 자기는 기부금 풀로 받으니까 더 이제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된 모금 단체들은 어떤 곳인지 찾아가 봤다. 그때 여기 보니까 8억 2,800만 원 정도 이 저기 영수증이 이제 발급이 돼서 아마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 작은 암자는 대부분 신도들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뭐 불사를 하려면 뭐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 받고 200만 원도 꺼내줄 수가 있는 거고. 한 120 받고도 300도 꺼내주고. 스님은 이번 일로 1,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어설피 시기. 친해지고 끊어주라고 해갖고 끊어줬는데 그거를 가라를 끊어줬다고. 가라도 있지, 있기야. 근데 그게 뭐 100% 가라가 아니라. 예. 아니 좀 액수 많이 준 거지. 많이 끊어준 거지 한마디로. 또 다른 사찰에서 적발된 거짓 기부금은 7억 3천여만 원. 발행한 영수증이 400여 건에 이른다. 신도들이 자기 한 사람들이 아니고 집안들 뭐 직장 동료들 뭐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철도가 제일 많아요. 아 철도청 분들이 좀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뭐 경찰 뭐 세무서 직원들도 있고 다 있지 고루고루 다 있지 직장인은 다 서울 국세청 본청의 직원도 끊어가는 분도 있고 뭐 그 중에는 한 사람이 뭐 20명, 30명 거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단속 이후에도 가짜 영수증을 해달라는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매일 뭐 끊수는지 오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그렇죠. 와요? 이번에 적발된 거짓 영수증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발급됐다. 한 시골 교회는 한 번에 1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액수가 11억이니까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뵌 거거든요. 기부를 한 곳은 그 경기도 유천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주어지는 그곳은
마치 보낸 것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실명하려고 쓰는 거. 키도 그것이니 세상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럼 좀 사연이 있는 거였나 보죠? 자꾸 묻지 말라니까 이제 그래요. 뭐. 조사 결과 학교 법인의 인수 사례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중간에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목사는 그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 의미 있는데 그렇게 잘 썼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종교단체의 대부분은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시설이었다. 44건의 영수증. 약 8,90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이곳은 사찰도 아닌 일반 가정집을 종교단체로 등록한 뒤 사주나 점을 봐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종교단체라 해도 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절이 아니고 그냥 무속인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도 그런 거를 봤습니까? 기부... 기부 영수증 떼주는 거? 네. 전화기 손님은 안 떼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등도 달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올리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여전히 가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편법인데 사장님이 제 통장에 돈을 뭐 한 달에 50만원씩 넣어준다. 근데 50만원 넣어주는데 한 10만원 빼고 40만원 내가 돌려주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 통장에 기록이 남으니까. 세무서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액수를 부풀리는 차원을 넘어 고액의 천도제를 올리면 그 비용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해 준다는 사찰도 있었다. 지장군 사람들 우리도 10년간 계속 대제를 써요. 아니들은 아니 우리 옛날부터 대제를 써 옛날부터 가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만 원짜리 진영을 1500 쪽에 대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내 숙제에서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면 돼. 에? 적발된 기부금 단체의 세금 추징액만 무려 50억 원. 그중 4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여러분은 한 해 어느 정도나 기부를 하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9.9%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36%였던 것에 비하면 기부를 하는 사람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부의 손길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비디수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기부를 하지 않거나 기부 모금 단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 기부의 현실을 돌아보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PD수첩이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이 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급습했다. 자원봉사단체로 알려진 업체 사무실에 압수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유령단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을 해서 그 무작위로 개인 관공서 기업체에 전화를 해서 장애인들을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겠다. 기부를 좀 해달라. 운영자 두 명은 구속을 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텔레마케터들 등 11명은 불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기부금 사기 제보를 받고 해당 사무실을 급습했을 당시에도 11명의 텔레마케터들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전화가 한창이었다.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후원을 유도하기 위한 각본도 짜여져 있었다. 그들은 전화부, 기업체와 학교 동창의 명단을 보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무려 4년 동안이나 기부금 모금 행위는 계속됐고 약 6천여 명의 피해자들은 기꺼이 기부금을 보냈다.
그 뒤에는 현재 구속 수감된 피의자 박 씨와 권 씨가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켜지지는 않았다. 난 실무선 헌금이 그래서 왔죠. 내 개인 돈이로 용돈이로 기부한 거기 때문에 연말 정산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은 기부금을 받아내기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비누와 치약을 보냈다. 실제 저희들 수사해 보니까 시중에서 아주 저가에 저렴한 허접한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마치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속여서 팔면서 그 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4년간에 수신된 금액이 기부받은 금액이 11억 5천만 원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와줬던 것이 694만 원인데요. 장애 단체 가서 돈을 뭐 기부를 한다든지 도와줬던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금 당시 한 자원봉사단체 지회 명의가 사용됐다. 홈페이지에는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듯 꾸며놨다. 간간이 후원활동을 했다는 증거사진 때문에 기부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후원 명목으로 사용한 600여만 원 외에 11억 원이 넘는 돈은 모두 피의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문제의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곳일까?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다. 여기에 저기 뭐 봉사단체인지는 몰라도 뭐 하나 있었어요. 요 자리에. 근데 제가 하기 전에 1년 전에 그만두고 문 닫힌 상태에서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없어진 지가. 이 자리에 간판은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로 1년을 그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실지 알려주세요. 얼굴은 한번 봤어요. 한번 봤어요. 해당 단체 대표자로 등록된 양모 씨. 그는 피의자들과 어떤 관계일까? 수소문 끝에 그를 어렵게 만났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장애인이고 봉사활동도 착하게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해준 거죠. 4년 전 피의자 박 씨와 권 씨가 사회복지 사업을 함께 하자며 찾아왔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12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겁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허가를 내줬고 또 뒤에 무슨 뭐 일처리 같은 거 좀 해주고 손님들이 찾아온다든지 사무실 여기 있었으니까. 등록을 받고 허가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신 거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사받을 때도 구두상으로 했다. 구두상으로요? 허가가 났나요? 허가증 안 받으셨다면? 허가증을 이제 안 받았던 거죠. 서류 접수만 하셨다면? 네. 허가증은 몰랐고? 그렇죠. 가짜 기부금 사건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현재 피의자와 양 씨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매서운 모래바람이 불던 죽음의 땅 아프리카 니제르. 그곳에서 TV에서만 보던 믿기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아이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 단체는 공익법인을 포함해 약 8천 개. 2014년 기준 기부금 모금액은 약 5조 원이 넘는다. 개인 기부자 대부분은 대규모 단체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결혼 기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랑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부하면서 그것까지는 별 관심을 안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요? 잘 쓰여지겠지라고 믿고 하니까 그냥. 과정을 볼 수 없는 것 같고 딱히 제가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좋은데 쓰이면 당연히 좋은데 솔직히 기부한 사람들 막 몇천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억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더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BD수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기부단체의 기부금 사용과 투명성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답했다. 또 직접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53%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3%에 불과했다. 경제가 어려운 게 분명히 이 어려운 사람들의 서민들의 기부 문화를 축소시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산층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모금 단체의 투명성이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큽니다. 2015년 현재 자산 규모 5억 원, 연수입 3억 원이 넘는 기부 단체는 수입과 지출 등 표준화된 양식에 맞게 회계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한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한번 들여다봤다. 지난해 1,800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회복지단체지만 사업별 세부 회계 내역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또 다른 비영리 기관의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지출 항목은 큰 항목별로 뭉뚱그려 놨다. 국세청에 공시된 비영리 기관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조사 공개하는 한 업체. 이곳 역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단체들은 좀 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필요 경비, 즉 어떻게 그 기부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을 자세하게 이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시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 진짜 사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기 어려운.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회계 정보. 과연 기부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 회계를 전공한 이들을 포함한 대학생들과 함께 각 단체의 공시 자료를 살펴봤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은 거는 내가 했던 기부가 그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느냐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포괄해서 해버리니까 사실 저는 그냥 내 돈 그냥 쓰고 있으니 알아두세요라고 그냥 내던지는 정도밖에 정보를 그냥 던지는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서 복지 사업 외 후원 사업 외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않는 것과 똑같은 정보가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은 거의 공익법인 공시하는 그 시스템에서 좀 국세청 사이트에 나오는 것도 거의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 제가 이제 만약에 돈이 생겨서 기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이 단체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 이제 어디에다 기부할까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보들을 봐서는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재수당이라든지 후생경비, 뭐 인건비 이런 게 큰 금액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영리 단체는 자기 돈이 아니라 기부자가 맡겨준 돈을 대신 쓰기 때문에 에이전시 대리인이죠. 그런 관점이라면은 그 돈을 맡겨준 사람에게 우리가 이 돈을 사용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남의 돈을 관리하는 수탁 책임이라 그러죠. 그 책임에서 본질적인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기부자들이 얘기 안 하니까 단체들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본질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공시 자료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있었다. 바로 인건비였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연봉 숫자가 나오는 법인들이 6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법인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목적 사업 외에 들어가는 사업 관리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부금 단체가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1인당 연봉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다. 심지어 100만 원대 연봉이 나온 단체도 있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몇몇 기부금 단체를 찾아갔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가 돈을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본부장님 지금 외국에 계세요. 네. 그래서 복귀하시는 대로 바로 지금 연말이라 언제쯤 복귀하시죠? 그거는 이미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단체가 답변서를 통해 회계상 인건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의 공시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기재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현장 인력의 경우 그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킨 단체도 있었다는 것. 사회복지 회계법에 따라서 또 그 기준으로 따라서 다 하다 보면 이유는 다 다르고 뭐 해석은 다 다르니까 다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입력을 한 거겠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공시하고 감사를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사업기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다 휴먼 서비스로 사회복지사가 다 일일이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사업비로 이제 넣어도 되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 되니까 이제 다 넣은 거고. 전체 인건비 가운데 일부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비로 분류되기도 하고 혹은 사업 관리비로 들어가기도 한다. 사실상 비영리 기관의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는 것이다.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금 단체들에 따라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을 사업비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은 전부 인건비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그걸 분류한 조직만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솔직히 사업비 안에 어떤 인건비들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그 단체가 말을 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인건비라고만 들어가 있지 어떤 인건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그 안에 내부인이 아니면 네. 알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바로 이제 방만한 경영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비영리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 단체들이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체리티 내비게이터다. As an organization to evaluate charities to enable donors to more intelligently support the nonprofit sector. So essentiall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onprofits so that when people gave money they would be able to do so to organizations that were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s.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평가가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통일된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미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명 990 양식. 각 사업별로 인건비, 관리비 등 사용 내역을 세세히 기재해야 하고 심지어 CEO 이하 임직원들의 월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체리티 내비게이터는 이를 바탕으로 기부단체에 평점을 매겨 공개한다. 기부자들은 단체의 정보를 직접 확인한 다음 기부할 곳을 선택한다. 그 결과 기부가 확대되는 밑거름이 됐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a positive impact that Charity Navigator can have is to increase the money that goes into the sector. Now, that is, it increases, it can and do that. It can also increase trust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charity themselves. 비디수첩 설문조사에서도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 단체들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기부 단체가 회계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한다면 기부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8일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공시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협의회는 결산 공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NGO도 납득이 안 되고 일반 후원자들이나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의 뭐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기재부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자라든지 국민들 또 그거의 가치에 동감해서 후원을 하려는 분들이 단체를 평가하고 단체가 하는 사업이 정확히 알려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가 좀 자발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기부금의 60%가 12월과 1월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에 대해 취재를 하는 동안 모금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단체에 대해 기부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얼마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기부자들 역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건비가 낮고 사업비만 높다고 효율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는지, 기부를 한 뒤에도 실제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려면 개인 기부뿐 아니라 기업 혹은 부유층의 기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최근 세계 부호들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사회에 환원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그의 통 큰 기부가 화제를 모았다. 딸의 탄생을 기념해 주식 99%를 사회에 모두 환원한다는 발표였다.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을 내놓겠다는 그의 발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I just want to do what I can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those same opportunities.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등 세계의 내로라 하는 갑부들의 기부 행렬은 이미 유명하다. 개인 자산을 사회에 기꺼이 기부하는 외국의 부자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유층의 기부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PD수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유층 기부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부자들의 기부 행태에 대해서도 순수한 의도로 보는 이는 겨우 7%에 불과했다. 다른 건 몰라도 옳은 일만큼은 30년째 내 손으로 해오고 있죠. 유명 제약회사를 설립한 한 창업자는 그의 성공 스토리와 더불어 자신의 제약회사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떨쳤다. 2007년에 공익재단을 설립한 그는 장학사업과 학술 지원을 통해 사회 환원도 약속했다. 그런데 2013년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지분에 변화가 생겼다. 고인이 된 이후 지분 상당수가 공익재단으로 옮겨가면서 2세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너들, 1세대 오너들이 경영에서 물러가면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을 통해서 주식을 이제 기부를 하게,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고, 이사장을 이제 1세대 오너가 맡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2세대 오너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부된 주식이 사실상 경영권이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고인의 지분은 가족들에 의해 공익재단에 증여됐다. 이로써 재단의 지분은 5%가 됐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이 갖게 된 현재 관계 지분이 딱 5%예요. 뭐 물론 회사 측에서는 고인의 뜻을 기려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가족 회의를 거쳐서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지분을 상속했다, 증여했다라고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그 5%의 지분이 정확하게 증여세를 면제받는 부분까지만 상속을 했단 말이죠. 공익법인이 주식의 형태로 기부를 받을 경우 5%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물론 재단은 해마다 장학사업도 했다. 그런데 지분이 증여된 이후 자산은 급격히 늘었지만 그에 비해 재단 사업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측과 재단 측은 이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회사. 이 회사는 2014년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회장의 지분은 공익재단에 넘겨졌고 아들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됐다. 선대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기존 성실 공익법인에 증여하면서 새로운 공익법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주식 기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PD수첩은 해당 공익재단의 역할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해당 제약업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기부를 하려다 되려 순환을 겪고 있는 이도 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내가 지나치게 부가 많은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내 딴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그리고 학교를 놓고 고심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을 계속 키우는 게 낫겠다 그랬고. 빈곤한 환경을 딛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던 황필상 박사. 그는 1991년 생활정보지 신문사를 창업하고 기업가로서 승승장구했다. 2002년 사회 환원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 200억 원과 현금 15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한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놓은 기부였다고 했다. 황필상 씨의 주식으로 아주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싶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재단은 가정 형편이 힘든 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 형식의 장학금을 주었다. 돈 없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불리합니까? 부모한테서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 공부를 도서관에서 더 할 수 있는데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좌절감도 생기고. 제가 걸어갔던 길이니까 그럴 때 기죽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3년 동안 약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37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00억 원을 기부한 사업가가 있는데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은 2008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면서부터다. 기부했던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0억 원과 가산세 40억 원 등 모두 140억 원이 재단 측에 부과됐다. 기업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한 장치였던 법 조항이 황필상 씨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재산 대부분을 내놓은 기부가 오히려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재단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학재단을 좀 그 뜻을 받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금이 나온 걸 보고 정말 놀랐지요. 법이야 뭐 이렇게 뭐 자세한 규정들이 있고 복잡하겠지만 아무리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람도 기본 상식하고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잖아요. 1심 재판은 재단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기부의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결국 현행법상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패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4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세무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로 황필상 씨를 지정했다. 재단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체납액은 225억 원까지 불어났다. 애초에 기부금 215억 원보다 많은 액수였다.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웃기는 나라구나. 내가 괜한 짓 했구나. 그리고 내가 줄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이게 내가 아주 법이 잘못됐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주인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지금 누군가 빨리 나서서 이런 일을 하면은 앞으로 나올 기부자 길 다 막는 겁니다. 매년 수익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전달해오며 성실 공익재단으로까지 인정받던 재단은 현재 장학 사업조차 힘든 상황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형편에 생활보조 장학금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박군 역시 장학금이 끊기면서 지난 학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5년도 1학기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녔더니 좀 되게 학과 공부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점이 좀 되게 많았어요. 좀 공강 시간 때마다 계속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바꾼 뿐 아니라 그동안 재단의 도움으로 미래를 꿈꾸던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돌아온 것이다. 우리 황필상 선생님 같은 이제 피해자가 나온 건데 지금 규정을 너무 우리가 경직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선의의 기부자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피해받지 않도록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제 법의 개선도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 시대 진짜 기부는 아주 가까이 있다. 해마다 기적이 찾아온다는 전주의 한 마을. 언제부턴가 이곳이 천사의 마을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아 여기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1억 얼마나 나왔어요? 박스에다가 예, 박스하고 예. 저는 그 돼지통 가 도사미 가면 그게 있어요. 저기다 두고 저기다 하고 그 차 앞에다도 놓고 하여튼 여러 군데 놨어 이 근마에다가 갖고 예. 한 가지다 놓치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한 5천 얼마씩 놓고 첫 주에도 5천 얼마, 첫 주에도 그렇게 놓고 4천 얼마 여기 매년. 여기 할 때 제가 봐요. 올해도 또 오실 거예요. 이것도. 연말이 되면 동사무소 근처에 박스만 놓고 사라지는 사람. 늘 박스 안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돈과 돼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성별도 알 수 없는 그를 사람들은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그 뜻을 짐작할 뿐이었다. 14년 동안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의 기초생활 대상자, 결손 가정처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마을에 변화가 생겼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께서 저희 마을에 와서 한 1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선행, 기부에 대한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선행의 영향을 받아서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주민들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논산의 한 읍사무소 앞. 어디 보통 어디에다가 쌀이 있는지? 보통은 트럭이 네. 여기 두 대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두 대로 그렇게 한 대 오고 그 다음에 네. 2차로 또 오고. 네네. 아. 벌써 10년째 명절 때마다 읍사무소 앞에 쌀을 두고 가는 이가 있다. 처음에는 300포대로 시작했던 게 최근 500포대로 늘었다. 기부자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쌀 배달을 해준다는 사람이었다. 왜 남몰래 기부를 하는지 궁금했다. 아이가 크게는 못해도 그냥 그러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다고. 또 어떤 마음이보다는 그러고 싶다고.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는 정중히 만남을 거절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기부를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 연말을 맞아 거리로 나선 구세군은 이맘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처음 2011년도고 저도 들은 얘긴데 명동에서 그 봉투를 넣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개수를 하려고 열어보니까 봉투가 있었고 그때 1억 1천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어서 저희 개수하는 팀들이 깜짝 놀라서 2011년에 찾아왔다는 그는 봉투 한 개를 구세군 냄비에 넣고 후련히 사라진다고 했다. 봉투 안에는 1억 원이 넘는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에 대한 단서는 그가 남긴 편지. 지금 나이가 들어 병마에 시달리는 부부이웃이라면 이분들이 그리고 겉봉투에 매번 써놓은 신월동 주민이라는 것뿐. 그런데 지난 9월 한 지역 신문을 통해 우연히 그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는 정말 신월동에 살고 있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주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이상락 사장님 맞으세요? 아이고, 글쎄 쑥스럽네요. 아, 어머님이세요? 예. 아...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부를 한다고 했다. 옛날 분처럼. 그때는 서른 이제 어려웠으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여유 있었다면은 굉장히 잘해드렸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뭐 옛날 분들 다 그랬지만 조금 어렵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의 가족들에게도 최근에서야 사실을 털어놨을 만큼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또 가진 게 많아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좋고 기뻐요. 진짜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난 날은 그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즐겁고 마음이 뿌듯하죠. 건강할 때는 남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벌어도 남 줄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사회에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사회 지도층의 사회 환원은 두 손 벌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단을 만든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단 설립 요건은 까다롭지만 일단 설립 후에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재단 수익의 70% 이상은 사업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에 못 미치는 사업을 한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부에 대해 취재를 하는 동안 만난 어떤 기부 천사는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기부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든 작든 나누는 것 자체 행복을 느끼는 게 참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기부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올해 PD수첩은 오늘로 마칩니다. 지난 1년 동안 PD수첩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PD수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haring peace and harmony with you. All around the world is Christmas. All around the world you hear. All around the world is Christmas. Christmas. All around the world is Christmas. And I'm so glad to be.